찍은 사진 공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알겠습니다. 찍어 네, 보내드릴게요. 언박싱.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화방네 페인터즈에서 특선 작가를 뽑아주셔가지고 꽃다발도 주시고 너무 예쁘죠? 꽃다발도 주시고 그리고 화방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뭘 살지 계속 고민을 하고 지금 장바구니 하나씩 담아두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또 구입하게 되면 또 언박싱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니 수료식이라서 마지막 날인데도 정말 막 이렇게 선물도 너무 많이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챙겨주시고 진짜 감동 가득했던 날이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퀴즈가 있었거든요. 화방넷에서. 그래서 그 퀴즈를 딱 해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맞춰서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뜯어보고 싶었고 주변에 작가님이 너무 궁금하다고 한 번만 뜯어봐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찍어야 한다며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보려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따다단딴딴. 이 노래 안 하면 진행이 안 돼. 제가 오일파스텔 빠졌잖아요. 이거 화방랩 하면서.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정말 화원 오일파스텔을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파스텔 톤들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중간색 계열들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뭐야? 카와치빅 오일 파스텔. 어머 저는 어머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이것 또한 갖고 싶었었던 거기 때문에 우와 너무 예쁘다. 뭐야? 그 유명한 카와치 오일 파스텔. 뭐 일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태세 전환. 너무 예쁘다.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너무 예쁘다. 이게 지금 오일 파스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색 계열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일파스텔은 물감처럼 색을 섞어서 중간색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색 계열이 많으면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화방네 사이트 들어가서 봤거든요. 이게 카와치 빅 오일파스텔. 어머 너무 비싼 건데 이게 10개에 46,000원짜리네요 어떡하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쉬운 거 문제 맞췄었던 것 같은데 운이 좋았네요. 이것도 발색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일단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른 거 몇 개 선물 주신 거를 같이 볼게요. 까렌다 씨 너무 이 쇼핑백까지 딱 넣어주시니까 너무 있어 보여. 있어 보여서 정말 명예롭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마카 주셨구나, 마카. 어, 너무 예뻐서 풀기가 싫다. 까렌다 진짜 너무 예쁘다. 사실 뭔지 알고 있긴 한데 다른 작가님이 언박싱한 걸 봤거든요. 포장지 어떻게 할 거야? 포장지 너무 예쁘잖아. 어떻게? 까렌다 씨 써있잖아. 어떻게? 오, 정말 예쁘다. 샤프 형광 오렌지. 오, 뭐야. 자, 와, 이쁘다. 이게 왜 대박이냐면 지금 이게 화방넷 페인터즈. 저희가 시그니처 색이 지금 주황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봐봐. 화방넷 페인터즈 예쁘죠? 한번 써볼까요? 와, 너무 좋은데? 잠시만, 평상시에 쓰던 샤프가 있는데 0.3mm 거든요? 이건 0.5mm라서 너무 얇지 않고 좋은데요? 엄청 묵직해. 이게 묵직한데 무겁진 않아요. 근데 딱 그립감도 좋고. 이렇게 샤프가 들어있었고요. 근데 이 깍이 너무 예쁘다. 깍이. 그쵸. 그 다음은 윈저 앤 뉴튼에서 파스텔 톤 마카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쁘죠? 이게 저 옆에 계신 작가님은 색이 다른 구성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핑크색, 하늘색, 노란색, 그 다음 여기는 그레이 톤. 페일 핑크. 과연. 어, 너무 예쁘다. 베이비 핑크 느낌으로 아주 연하고 톤 다운된 색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와, 이게 엄청 차분한 색이네요. 차분한 색. 투명한 느낌?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아, 마카로 뭐 그려봐야 되나? 괜히. 이렇게, 이거는 블랙. 약간 그레이 같은데? 블랙이라고 써있네. 약간 어두운 다크 그레이 느낌인데? 너무 예쁘죠? 자, 그 다음에 닷카드 같은데요. 허니 베이스. 이거는 제가 어디 건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게 하네뮬레 트래블북이거든요. We are all painters. 각인들. 너무 소중해. 어, 드로잉북인 것 같은데요? 드로잉북? 수채화하기에는 조금 얇을 것 같고,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 아니면 색연필화 같은가? 어머, 뭐야, 웬일이야. 주머니가 있어. 이게 뭐 담으라고 있나 보다. 시넬리에. 짜잔. 제가 또 요번에 페인터즈 하면서 정말 제일 잘 샀템 시넬리에. 정말 완전 홀딱 반했잖아요. 이렇게
아쿠아 미니 사이즈를 주셨는데 아티스트. 오, 전문가용 주셨네요. 오, 대박이다. 헉, 엄마 대박. 잠시만요. 아니 대박인 게 제가 저번에 색그린이 없어서 화를 냈잖아요. 엄청 그 색깔이 여기 있네. 색그린이 번트 엄버도 여기 없었는데 이것도 없네. 프리메리 옐로우 없고 꽤 없는 색깔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어, 색그린이 생겼어. 저 색그린 사려고 담아놨거든요. 제가 이 시넬리에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색그린 사려고 담아놨는데 아니 이거를 무슨 수료실 선물로 시넬리에 물감을 주시냐고요. 어쩜 이렇게 참네.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어떡해. 이것도 부실하고 있네. 웬일이야. 나중에 이것도 한번 발색을 해봐야겠는데요. 물감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시넬리에서 또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수채화 젯소래요. 수채화 젯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일반 캔버스에다가 우리 아크릴이나 유화하기 전에 캔버스에다가 젯소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거를 칠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위에 수채화 물감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무나 다른 질감에다가도 이 수채화 젯소를 칠을 하고 수채화 물감을 칠하면 수채화로 그릴 수 있다는데 너무 솔깃하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캔버스가 또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또 주셨는데 정말 많이 주셨죠? 자, 이거는 굳은 수채화 물감을 다시 촉촉하게 모이스처 미디엄. 이거는 이제 수채화 물감에다가 우리 물을 섞어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미디엄이 또 따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걸 섞으면 좀 더 잘 녹는다고 하니까 너무 굳어있어서 녹여 쓰기 힘들었던 물감에다가 한번 같이 섞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이번에 받은 선물까지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